안녕하세요 여러분. 저의 영상에 놀러와 주신 걸 환영합니다. 이번에 새로 산 트레이닝복인데 입어보지도 않고 택을 뜯어서 엄청 큰 상태로 입고 다녀야 돼요. 스키복 같아요 완전. 그래도 널널해서 좋아. 널널해서 좋아. 배고파요. 뭐 먹어야 되지? 어디 보자. 달걀 냉동밥. 초스피드로 계란볶음밥을 만들어 먹을 겁니다. 들기름. 저희 엄마께서 만들어주신 무 동치미인데요. 무 피클이라고 해야 되나? 계란볶음밥은 맛이 없을 수가 없지.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엄청 고민했어요. 아, 오늘 굽네 치킨을 시켜 먹을까? 아니면 그냥 계란볶음밥을 만들어 먹을까? 치킨을 한번 시켜 먹을 때 배달료까지 하고 뭐 하면 거의 2만원 돈이란 말이죠? 이제 후식을 먹어줘야 됩니다. 제가 요즘에 엄청 빠져있는 후식이에요. 파리바게트에서 파는 잼들인데 한라봉 잼, 블루베리, 딸기. 이게 진짜 대박 맛있어요. 사과 잼, 집에서 직접 만든 꾸덕한 요거트. 숟가락도 총 4개를 준비해 줍니다. 한라봉 잼. 뭔가 유자차 있죠? 그 맛에다가 오렌지가 섞인 느낌. 상큼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강추합니다. 다음은 블루베리. 이 블루베리 잼은 블루베리가 뭔가 젤리처럼 씹혀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만들었어? 젤리 먹는 것 같아요. 딸기 잼. 딸기 알갱이가 젤리처럼 씹혀. 딸기랑 요거트는 정말 환상의 궁합이지. 그리고 정말 최고의 잼! 이거 진짜 맛있어서 여러분 진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사과 알갱이 같이 보이세요? 이런 잼을 먹어본 적 너무 맛있어요. 이 알갱이 씹는 재미가 엄청나. 이 맛있음이 영상에 전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가사 영감을 받으러 산책을 떠나겠습니다. 고고! 입에서 녹아요. 안에 딸기 크림치즈가 들어있다는데 맛있다. 꽤 많이 달콤해요. 지금쯤 날래 나랑 그냥 편하게 나와 일단 건배 시원한 물 한 잔 일잔 어디로든 떠나자 이 기분을 느껴봐 We feel so high 내일은 없어 so what 걱정 따위는 쓰워 빛 속을 뛰어가 모든 걸 던져봐 그대로 멈춰서 이 순간을 즐겨봐 We're living now 일단 여기까지 썼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에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